북한의 포격 도발로 벌어진 남북 간 군사 충돌이 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관급 이상 남북 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8년 만인데 양측 안보 정책 사령탑과 대북 대남 사업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제대로 된 결과를 과연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위급 남북 접촉의 실세 4인방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 충돌로 과거에 없던 2 더하기 2 고위급 대화 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과 북의 안보 정치 분야에서 소위 1인자들로 꼽히는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남측 인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측 인사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2 더하기 2 고위급 대화 라인입니다. 각각의 이력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안보 라인의 1인자들을 보겠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남측 좌장격인 김관진 실장입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국방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연임돼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은 북측 좌장격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입니다. 군부 서열 1위,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 인사로 통합니다. 2005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 후계 체제 확립에 참여했으며 2013년 장성택 숙청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간의 대화 채널인 이른바 통통라인입니다. 남한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정책 조언을 해온 홍영표 장관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남북 고위급 접촉대회는 김기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남측 대표로 참석해 대북 협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북측 3인방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김 대남비서와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에서 차관직을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장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북측 보겠습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김 비서는 대남 정책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 대외 정책까지 관여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일 외교 브레인으로 통합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의 대남 외교 정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당 국제부장에서 2007년 통일전선부장에 기용돼 대남 외교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으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해 김 위원장을 단독으로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 9월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에 기용되면서 명실공히 북한 내 최고 대남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북한 매체의 이번 남북 접촉 보도를 통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접촉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 채널로 자리 잡아 군사적, 정치적 사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새로운 고위급 채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